여러분, 저는 이번 겨울에 하나님의 참 그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 겨울에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은 그 지난 9월 달에 이제 막내까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대학으로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빈둥지가 되었어요. 빈둥지. 저는 애 셋을 키우면서 빈둥지가 언제 되나 되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근데 막상 오니까 너무 아유. 아니 뭐 좋은 것도 있어. 이제 부부가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아갖고 닭살도 나지만, 근데 왠지 그 자식들 키우면서 우리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가졌더니 기쁨,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없기 때문에 허전. 이건 진짜 어떻게 대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허전했는데 이번에 1년 만에 이제 둘째 딸 녀석이, 하나밖에 없는 딸 녀석이 와가지고. 원래는 한 2주 동안 있으려고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일로 6주를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4주 더 보너스로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대학을 좀 일찍 졸업하고 이제 그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이제 IVF 간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 가기 전에 이렇게 6주 있는 동안에 참 너무나 좋았는데, 진짜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 딸 녀석이 자라면서 겉으로 보면은 아빠하고 관계가 꽤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전혀 몰랐던 그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처럼 착하신 분도 딸에게 상처를 줄 수, 글쎄, 저도 전혀 몰랐는데. 근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착해도 살아보면은 다 못된 모습 다 보입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저도 모르게 이 딸아이가 좀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근데 이제 아빠는 그 아픔을, 상처를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상처를 받고, 뭐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젠 뭐 대학도 졸업하고 성인이 됐으니까 와서 진지한 서로 이제 토크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나? 전혀 몰랐는데. 그러면서 참 그 좀 용서를 또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깊은 대화를 같이 나누며 또 이제 같이 좀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이제 육주니까 좀 그럴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항상 이 부녀 지간 가운데 항상 그 좋은 관계였지만, 어렸을 때, 이 녀석이 어렸을 때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기 때문에 아빠하고 그냥 가졌던 그 천진난만할 때 가졌던 그 스킨십이나 그 아주 진지한 그 사랑은 왠지 이 자라면서 뭐 제가 다시 그 마음으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구나. 이번에 이 겨울 방학 동안에, 지난 겨울 한 6주 동안에 참 하나님의 큰 선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관계라는 것을 좀 갖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두려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아들의 영을 주셨다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참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있다는 것. 관계죠. 여러분, 이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그 방향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양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우리가 드리는 사랑,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리턴해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관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아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터득해보자, 알아보자, 철학적으로 알아보자, 교과서를 내가 파악하듯이 한번 파악해보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교과서 성경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형성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며 살고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40년 동안 먹을 게 없었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하늘의 떡이죠. 떡, 만나. 만나라는 말이 그냥 이게 뭔가, 몰랐어요. 이게 뭔가.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뭔가. 그래서 만나 교회가 이게 뭔가 교회입니다. 이게 뭐야, 교회. 아니, 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사님. 아, 이건 집어도 되는. Anyway,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는가?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간, 너희 조상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걷고 있을 때 새벽 이슬이 내려주시, 여러분, 이슬 내리는 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이슬을 안 내릴 수 있어요. 안 내린,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새벽에 이슬 안 내리는 곳들이 사방입니다. 99%가 이슬 안 내려. 없어요. 없어요. 무리는 데가 없어요. 물이 내린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럼 물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실 수 있나? Of course he can. 하실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떡을 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8장을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아니하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셔갖고 떡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당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이고 만나처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일 매 순간 말씀을 만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광야 같은 생활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루하루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루하루 우리 가정의 아픔과 자식들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이 외로움을 이 병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살지 모를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나를 받은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갖고 살라. 이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받아갖고 아이고 부담스럽다 율법 공부하듯 받지 말고 지식으로 터득하려고 받으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만나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로 알아가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 외우듯이 부담스럽게 교과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알려고 주시는, 우리가 알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뢰하며 관계가 계속 형성되고 향상되면서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내게 능력이 안, 내게 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삶의 빛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그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뢰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내가 지키려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신뢰하며 붙잡으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아버지께 받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러한 그 마음이 열려서 이 관계를 형성시키고 이 관계 가운데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 한번 계속 보세요. 33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이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신뢰를 통해 의지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백이지요. 34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전심으로,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온 마음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고받는 고백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은 어때요? 전심으로. 그냥 머리로입니까? 전심으로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35절을 보세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세요? 이게 delight 됩니다. 영어로 보니까 delight, 즐겁다, 여러분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관계가 없이, 관계,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가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내게 하늘의 양식처럼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즐거움이 되던가요? 성경 읽으라니까 아이고 한번 읽어보자, 부담이 되지요. 그렇죠? 읽다가 졸지요. 즐거움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 관계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고 다시 사랑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 40절에 있죠. 주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기진맥진해서 살 수가 없었을 때 만나를 받고 먹으면서 다시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내가 받아 먹을 때에 내가 힘을 잃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병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양식이 되어 내게 주어지는 가슴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말씀이 된다면 나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절망 빠져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합니까? 마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병상에서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말씀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관계, 형성된 관계와 이 계속 향상되어야 되는 관계 가운데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서 가슴으로 드리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러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고 눈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심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로는 내 마음을 탐욕에서부터 지켜야 됩니다. 탐욕에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아버지 안에서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고 탐욕에서부터 내 마음이 갈라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압도합니다. 탐욕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는 즐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다만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터득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실천이 안 돼요. 어느 순간 실천이 안 되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보고 이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다. 탐욕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파월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파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여러분, 그 주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다, 한 요소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자리에 대신 그 라이벌처럼 서 있는 게 무엇인가?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돈이에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탐욕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죠.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 라이벌처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있는 것이 재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 탐욕을 내가 탐욕에서부터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이것에 내가 삼킴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돈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유익한 것입니다. 또 돈이 있어야 좋은 일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될 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신문을 펴서 한번 신문에서 안타까운 그 기사들을 쭉 보세요. 궁극적으로 돈의 이슈입니다. 궁극적으로 뭐 죽이고 훔치고 뭐 이렇게 뭐 그 도덕적으로 이게 다 궁극적으로 돈의 이슈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던 그 세월호 사건도 궁극적으로 돈의 이슈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돈의 이슈였습니다. 이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탐욕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새로운 목적이 불가능해집니다. 탐욕 때문에. 그래서 탐욕에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기서부터 나를 돌이켜 달라고, 나를 지켜 달라고 우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을 도와야 됩니다. 전에 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전에 도둑질하던 자는 그 손으로 이제 남을 섬기는 자가 돼. 적극적으로 해야 돼.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도둑질하는 것을 접는 데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남을 돕는 손이 되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돼. 적극적으로 이 돕는 사람, 기부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특새 마지막 날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예배입니까? 더 많은 종교입니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제사는 삶의 제사인데 무슨 삶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공의를 사랑하, 공의를 그 행하며 인애를 베풀며,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할 게 없는, 나도 지금 살기에 바쁜데.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힘들 때에 남들을 돕지 아니하면 나중에 좋아졌어도 경제적으로 풀려도 안 하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힘들 때 안 하면 그때 가서 진짜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복음서에 네 번 나오고 4,000명을 먹인 사건까지 우리가 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6번이 나옵니다. 6번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며 무리들이 배고픈데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어가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갖고 이제 이 무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한국 분들도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막 그냥 화내는 남자들 있죠. 배고프면 막 화도 내고 욕하는 남자들이 있더라. 배가 고프면. 근데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기질이 있었나 봐요. 배가 고픈데 오 주님 큰일 났어요.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세요. 예수님이 6번에 거쳐서 복음서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우리도 먹을 게 없습니다.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줘라. 작은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작은 것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겨야 돼. 탐욕을. 탐욕에서 내 마음을 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이키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애를 베풀며 공의를 베풀며 인애를 사랑하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 마음을 탐욕에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욕에서부터 지키세요. 자, 마음과 함께 눈을 지키셔야 됩니다. 눈. 두 번째 포인트는 눈을 나의 눈을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셨나요? 주님의 길에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 눈이 허탄한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탐욕에서부터 돌이켜야 되고 눈이 허탄한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왜 마음은 탐욕에서 돌이키고 눈은 허탄한 데서 돌이키라는 것인가? 우리 육신의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은 탐욕의 자석처럼 끌려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눈은 허탄한 것의 자석처럼 끌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눈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허탄한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worthless thing으로 나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무엇이 의미 없는 것인가? 성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 의미 없는 것, 궁극적으로 의미 없는 것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걸 허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가치가 있으신 분인데 영원한 그 value가 있으시고 영원한 의미가 있으 생명이 있으신 분인데 허탄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게 영원한 게 아니고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지나가는 것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말씀을 보실까?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사랑은 한 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한 분에게 드려야 돼요. 세상의 사랑에서도 한 사람을 사랑해, 그게 고상한 사랑이지 여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모두를 일반적으로는 사랑해도 내 가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고상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성이 한 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세상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다음 구절,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이 원하는 욕심, 안목, 눈이 원하는 욕심, 이생의 자랑, 나의 업무를 자랑하고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 이 모든 것,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우리 방향이 이것을 향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눈이 원하는 것을 향해, 이생의 자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정치가, 사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경제가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도 이겁니다. 사실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 보셨나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래서 허탄한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 지나가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이다. 세상 다 지나가요. 오죽했으면 미국에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아주 희한한 유언을 남겨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 유언을 남겼어요. 자기가 이제 자신의 그 장례식에서 자신의 그 시체가 담겨져 있는 놓여져 있는 그 관에 옆에 두 구멍을 뚫어라. 두 구멍을 뚫고 내 손을
그 밖으로 이렇게 뼈치게 하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장례식 가보셨어요?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갔더니 그냥 손이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언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는데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가정도 잃고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잃었어요. 그리고 막상 그 관 속에 들어가려니까 빈손들,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 내가 이것을 위해 일평생 살았구나. 다 놓고 가는 것을 위해 살았구나. 그래서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해 자기 손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지나가요. 허탄한 것입니다. 월틀레스합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월틀레스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여기가 있어요.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가 있어요. 이걸 하면은 내 가정 잃는다 알면서도 거기 가 있어요. 눈이 가 있으면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갈라놓는 요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에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허탄한 것, 지나가는 것에서부터 눈을 돌이켜야 된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 미국에 영성가로, 기독교 영성가로 참 세계적인 그 영성가가 계신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의 그 제목이 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서 그런지 이 서재에서 팍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팍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굉장히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 한 방향을 향해 긴 순종으로 사는 삶. 한 방향을 향해 긴 순종으로 사는 삶.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이게 영성이에요. 있잖아요. 세상에 허탄한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인데 지나가는 것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일시적인 것들은 즉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즉각적인 걸 원해요. 인스턴트한 answer를 원해요. 인스턴트. 뭔가 인스턴트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못하는 이유가 이 그 인스턴트한 그 눈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익숙해져 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스턴트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33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끝까지 지키리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한 달 해보고 안 되면은 버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끝까지 지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long obedience입니다. long obedience.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내가 당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진행해 봤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어쩌면 4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40년이 걸리더라도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런 즉각적인 만족은 줄 모르지만 40년 후에 가보니까 내 삶이 망가져 있어요. 내 인생이 망가져 있어요. 가정과 친구를 다 잃었어요. 건강을 다 잃었어요. 자긍심을 잃었어요. 신앙의 양심을 잃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어떠한 만족감은 쾌락은 없는지 모르지만 long obedience.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더라. 이 하나님과 long obedience. 긴 세월 동안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5분, 10분 간격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하루 몇 주 사이로 보시는 게 아니고 10년, 50년, 100년, 1000년, 2000년, 20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Long obedience. 그래서
즉각적인 것, 지나가는 것, 허탄한 것에 눈을 내가 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관계를 향상시키고 마음과 마음을 드리며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 남미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성경쟁이라고 해요. 성경쟁이. 한국에서는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쟁이. 근데 남미에 가면 성경쟁이라고 해요. 왜요? 말씀이 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뿐이 모른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말씀뿐이 모른다. 2000년 동안 많은 것이 있다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폈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로 밝혀지고 있고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빛으로 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 앞길을 비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사회를 비추고 나라를 비추고 열방을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았나요?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려는데 그치지 않았나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그냥 할 수 없이 봐야 되는 짐처럼 여기는 그러한 자세는 아니었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주시듯, 아버지가 광야에 있는 자식들을 인도하시듯 만나를 주시며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머리로만 알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버지, 마음을 열어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믿고 실천에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향상이 되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처럼 기쁨으로 전심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탐욕 버리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하나님 허탄한 것에서부터 돌이켜 주시사 즉각적인 것, 흘러가는 것에 내 눈의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힘든 그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의 위력으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빛과 생명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뿌리내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 이제 기도하면서 좀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지난 특새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특새 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음식 금식이 한 게 아니라 메디아 금식을 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지 않고 신문을 안 봤습니다. 여러분 눈을 허탄한 곳에서 돌리는 엑서사이즈, 훈련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자꾸 허탄한 데 가면은 인터넷, 신문, 여기 금식을 해보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음식 금식보다 더 세더라고요. 네. I recommend, 추천해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일어나 이제 주님의 교회로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땅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나. 성령이여 이 세대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일어나라 일어나라 승리의 길도 비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신 길 예리하라. 땅 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뛰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아직 눈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눈을 들고 경배 드리세. 죽음 이기신 여호와의 손을 들고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모든 세대여 일어나.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